한번 읽어볼까? Which is soap? 소리는 Soap. K, S가, 자, OA가, 지금 이제 채연이가 하고 있는 책에서 OA가 O 소리 날수 있다라는 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Soap. K. 그 다음에 얘는 뭘까? 자, CH가 내는 소리를 채연이가 익혀야 되는데요. CH는 어떤 소리 낼수 있을까요? 혹시, 자, CH는 무슨 소리 낼수 있냐? CH는 힘을 합쳐서, 아이고, CH의 힘을 합쳐서 치 소리를 낼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CH는 무슨 소리 낸다? 치 소리 냅니다. 안녕하세요. 네, CH는 취 소리 낼수 있고, 그렇다면 합쳐서 무슨 소리가 될까요? 자, 채윤아. 자, 선생님이 전번에 뭐라고 했냐면, R이 가지고 있는 소리는 뭐다? R 소리인데, 이 어 소리는 다른 소리랑 합쳐질 때 힘이 없어서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Rich. 알겠습니까? Rich, rich. 그죠? rich, rich가 아니고 rich예요. 오케이, 얘는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CH가 취 소리 난다는 거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거니까 알아두세요. 오케이. Rich.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낼까? 바. Bar. 오케이. 그래서 AR이, A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가 내는 소리,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 다음에 대표 소리 두개 있습니다. 대표 소리 뭐하고 뭐? 에아. 그 다음에 힘 빠졌어. 여기서는 아가 된 거예요. 에아. 그래서 AR이 R 된 거예요. 합쳐서 무슨 소리다? bar. 그쵸? Bar. 오케이.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까? 자, T가 내는 소리는 R은 R, I는 E. 여기서는 대표 소리 E, M은 M. 그럼 합치면 뭐가 될까? 자, 얘 없어지지? 얘랑 합쳐지지? 요렇게 합쳐지겠네? 그럼 무슨 소리 될까? cream. 자, 얘는, 으 소리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그랬어요. 으 소리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얘가 뭐가 됐다? trim. 뭐라고요? trim. Trim, trim. 됐습니까? trim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낼까요? 그렇죠. 얘는 sim이죠. Seam. sim. ee가 무슨 소리 낼수 있다? ee가 그렇지. ee가 e 되는 거예요. sim. sim 이렇게 생겼어요. Seam.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 낼까? 그렇지. read. Read, read. ea는 e나 e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될까? 자, R이 내는 소리 R, EA는 E, LL은 뭐? LL은 뭐라고요? 자, Y가 내는 소리 정리하겠습니다. Y가 내는 소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죠. Y가 내는 소리 첫 번째는 짧은 막대기라고 하는, 짧은 짝대기라고 하는 소리.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줬어. 이거는 뭔데? S인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Yes가 된다. E가 N인데 Y랑 합쳐지니까 Yes가 된다. 이게 짧은 짝대기라 했고요. 나머지 소리는 I하고 E.
자, Y가 내는 소리 두 번째 가르쳐줬어요. Y는 짧은 막대기, I, E. 여기서는 E가 됐습니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Okay, really, really, really. Really, really. Really, really. 자, 뭐 얘가 소리가 없어진다 했죠? 합쳐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도 이렇게 합쳐지겠죠. Really. Really.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 오케이. R이 내는 소리. R. O는 O가 내는 소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면서 내 이름을 불러줘. 오, 대표 소리가 두개 있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아, 힘 빠졌어. 여기서는 무슨 소리일까? 자, 여기에 힌트가 있네요. 여기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 나는 대신에 심심 소리 안 내니까 할 일이 없지. 그래서 심심해서 얘한테 찾아가서 얘 이름 물어본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니까? 오우니까 오우 소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가 내는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S가 내는 소리는 뭐하고 S하고 또 선생님 입모양 보세요. 입모양 바뀌나요? 안 바뀌죠. 똑같은 소리예요. 어차피 여기서는 Z가 됐어요. 그럼 합치면 뭘까? 그렇지. Rose. 장미죠, 장미.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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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날까? 그렇지. Row. Row. 아주 잘 읽었어요. Row. OW는 뭐가 된다? OW, OW 될수 있어요. Row. 로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날까? 자, 선생님이 전번에 NG가 어떤 소리 낸다고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나요? 자, 다시 한번더 가르쳐 줄게요. 다음번에 알아야 돼, 이제. NG는 뭐가 된다? 응이래. NG는 뭐다? 응. 자, 그럼 S는? 자, A가 내는 소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2, 3, 4, 네 가지 소리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가 있네요. 에. 아. 자, 아, A, 에, 아야. A, 에, 아. 두 번째 가지 주고 있어. A, 에, 아. 다음번에는 또 선생님 또 설명할 거야. 됐습니까? A, 에, 아. 그 다음에 힙 빠졌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됐어요. 그리고 NG는 뭐니까 응 합치면 쌩 뭐라고요? Sang. 쌩 Sang. 맞습니까? 오케이. NG가 응 되는다는 거 CH는 취 되고요. 그 다음에 NG가 응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Sa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X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볼게. 잘 냈는데 X가 내는 소리는 세 가지 소리가 있어요. 제일 먼저 Z 소리입니다. X는 Z, 두 번째는 Gz, 세 번째는 X. 그래서 X는 Z, Gz, X, Z, Gz, X. 따라해볼까요? 그렇지, Z, Gz, X. 여기서는 X 됐어요. 그럼 S는 I는 대표 소리 E 그렇지. X는 X 합치면 뭘까? 6 그렇지. 발음 잘했어요. 6 Six, six. 여섯이죠. 여섯. 6 오케이. 그 다음 좀 길지만 저번에 QU가 뭐 된다고 알려준 것 같은데?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쿨.
그 다음에 E는 E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E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죠.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대표 소리 에, 이 에, 이 에. 힘 빠졌어. 여기선 대표 소리. 그렇지. 에, S는. 그 다음에 TION이 어떤 소리 난다고 전번에 가르쳐준 것 같은데요? 천, 천. TION, TION이 아니고 천 소리 나요. 천. 합치면. 그렇지. Question. 전번에 선생님이 같이 연습했던 거죠? Question, question. 오케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패드 계속 진행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